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매매하고 전세 가격은 무슨 가치 간다고 하는 얘기잖아. 당연히 밑에 조국이든 서울이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세 가격 올리면 여러 개가 여기다 끌어 모여서 생기는 거니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전세 가격에 대한 착시 효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형태는 언제냐? 주택 가격 급등기, 그다음 국제적으로 주택 물량이 확대되는 지역, 그다음 주택 거래량이 확대되는 지역 이런 데는 확실히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전세가 이제 뭐 하고 돼?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물량이 확 쏟아지면 당연히 안정되겠죠. 주택 거래량이 완전히 많아지면 좀 전세가 안정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세가 안정될 수 있냐?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은 주택 가격 수렴한다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결국은 한 40에 60까지 가요. 쭉 가다가 요즘은 이제 점점 그것도 넘어가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매매 전세 가격 비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전세 가격이 안정이라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택 가격은 다 같이 오르는데 얘는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는 안정됐구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잠깐 집주인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라고 다시 없다가 몇 년 좀 지나면 다시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이 안정을 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된 시기 전세가 따라오니까 안정됐다는 거는 격차가 벌어졌던 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따라오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다 따라갔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딱 튀어올라.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개를 조화시키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보세요. 전세 가격이 같이 이렇게 가다가 얘가 단가 쪼나버려 주택가 매매가격이 그럼 얘가 못 따라가잖아 전세가 못 따라가니까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오르면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얘가 갑자기 다시 올라 그럼 얘가 한 70% 80%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주택 매매가 계속 튀어 올라가요. 그럼 얘는 또 못 따라가 쭉 가다가 얘가 언제 돈 되면 올라가면 얘는 또 수도 올라가 그 얘가 둘이 춤추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가 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격을 올리면 그럼 전세가 안 될 거 아닌가? 그래 맞긴 맞아요. 맞는데 얘가 매매가격이 오르는데 야 3% 정도만 오르면 딱 좋겠다. 근데 매매를 어떻게 3% 잡나요? 야 집값이 오른갔다 이러봐봐 개떼같이 너나 나나 막 매달려가지고 감당도 못할 만큼 올라보네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고령화 뭐 1인 가구 늘고 그 다음에 구매 능력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국제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탁 올라와 버리면 전세는 안정될 수도 있어요. 이분은 세입자도 또 집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세 뭐 이런 관심으로 그래가지고 시간 지나 다시 탁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는 시장을 통해서 전세가 안정하고 불가능 내가 둘이가 서로 춤추면서 같이 올라가니까 얘가 안정되면 얘가 오르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안정되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고 어떻게 둘을 안정시켰어요? 둘 중에 한 놈을 잡아야 되는데 둘째 안정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한 좀 수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전세 가격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일부에 대해서라도 좀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령 뭐 전세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공공전세 또는 공공인데 임대료 보조 이런 것들 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장에 맡겨서 임대사업자가 열심히 주택 공급하면 안정된다 택도 없는 소리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안정된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일부는 좀 규제를 하는지 일부는 유도를 하는지 또 일부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넣어주는지 이런 게 좀 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국에 55.6%가 자기 집이고 4% 정확하게 세대수로 4%가 나온 집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40%가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집주인 밑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집주인이 언제 나가라 그럴지 얼마나 오를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안정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을
하여튼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본 거니까. 그래서 집을 많이 공급하면 집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저처럼 집을 그래 백나지기도 완전 안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집 주인들에 대해서 강제로 지금 올리기 모든 게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유도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집 주인들한테. 전세를 안 올리면 장기 계약하면 좀 까갑니다. 세금을